저는 이제 제가 준비해온 점심을 먹어볼게요. 햄버거를 먹으려고요. 진짜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어디야? 저는 지금 록펠러 센터예요. 아, 록펠러 왔어? 네. 그냥 뭐 먹고 있어요? 햄버거. 너 밥 먹었어? 저는 지금 형이 먹지 못했던 3대 버거 중 하나인 뭐 먹는다고? 가이즈 버거를. 어, 진짜? 먹고 감자튀김을 먹고. 이거 가져갔어? 다른 버거들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 많이 있어요. 짱이네. 햄버거 어딨어? 햄버거 봐봐. 햄버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다 먹었네? 다 먹었어요. 야, 햄버거 갔단 말이야? 형, 저 보여요? 지금? 하지만 내가 먹은 햄버거도 맛있어. 데이트 상태가 안 좋네. 네트워크 안 좋네. 아, 이거 아직 갔구나. 아, 이거. 좋은 데 갔네. 그래서 뭐 전 지금 제가 먹는 햄버거가 더 맛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센트럴파크이기 때문에. 아, 이거 슬슬 약간 컴피티션인데? 각자 만나면 자기가 갔다 온 게 좋았다고 또 자랑하겠네. 표정 보니까 되게 좋아요. 뭐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다른 버거. 아이고. 그래도 제 버킷리스트 하나 잃었네요. 센트럴파크에서 햄버거랑 샌드위치 먹기. 돗자리 피고서. 원래 햄버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먹었는데 이게 미국 뉴욕 오니까 햄버거를 막 두 개, 세 개씩 먹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스스로한테 약간 좀 놀라요. 왜냐면 이게 약간 뉴욕화 되는 건가 지금?